네. 정상이죠? 네. 다행이다. 아, 몸무게요? 아, 몸무게요? 네. 어, 밥 먹었는데? 지금 몸무게 때문에 긴장하셨어. 네. 많이 빠시... 마이크도 참... 밥도 먹고 많이 먹고 왔고. 아니, 구구절절 계속 변명하고 있어. 아, 많이 빼주세요. 무게 많이 빼달래? 왜 빼? 저거 올라가면 그렇게 말이 나오지 않아요, 괜히? 아, 100kg까지는 안 되죠? 아, 몸무게가 너무 늘었다. 몸무게? 어떻게 하면 좋냐고. 아, 그 정도로.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맨날 놀라잖아. 그만 먹으라고. 아니, 나 근데 술집에 먹는 거 없지 않나? 엄청 얕게 많이 마시죠. 호수처럼. 뭘 마셔? 아, 많이 먹죠. 본인이 더 잘하는데 그냥 뭐, 예, 그냥 남편 앞에서 그냥 뭐 너스레 떠는 거지 뭘. 아, 그거 너무 행복하게 드셨어요. 아, 되게 예쁘게 드신다. 아, 뭐 밥 먹어, 저 때 한 번 언제 먹어요. 근데 많이 드셔야 돼요. 아기가 먹고 싶은 거니까. 맞아, 아기가 먹고 싶은 거죠. 그거 기억나지? 우리 옛날에 처음 왔을 때 내가 실수로 들어갔던 거. 아, 처음 왔을 때 그 모니터 봐야 되는데 내 밑에 봐가지고. 윤나랑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보다가 나는 그쪽으로 보는 줄 알았어. 아니, 나 진짜 기억했어. 그래서 선생님, 선생님. 남편이 이거 같이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선생님도 놀라서. 놀라서 잘 가세요. 아, 너무 웃긴다. 처음에는 배 초음파를 안 하고 질 초음파를 하거든요. 아. 근데 모니터를 안 보고 이렇게 밑에 봐. 아니, 몰라서 아니, 그래. 보통은, 몰라서 그래. 보통 선생님이 들어오지 마세요 하는데 같이 이렇게 봤어. 자연스럽게 들어왔구나. 아, 진짜. 왜 거기서 봤냐? 뭐 현미경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딱 보는 줄 알았지. 아, 밑으로? 어, 아, 밑으로. 그래서 약간 좀 그런데 모양이. 아, 그때 우리 초보였지.